네, 최근 시장은 뚜렷한 경제 지표에 반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밤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뉴스 차례대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밤에는 민간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중앙은행의 경제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률 2%까지는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밤에 나오는 이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영국에서는 BOE의 기준금리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약 2시간 전쯤에 베런스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BOE가 이 테이퍼링 신호를 줄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매파 전환의 근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어떤 이 발언들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그리고 OTT와 관련된 일정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파진흥원에서 OTT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CJENM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카카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매출과는 비슷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